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104쪽 리얼기억 받침이 있는 낱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굽다, 긁다, 닭장, 맑음, 묵다, 밝음, 읽기, 찰흙 적어보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굽다 기억은 비쳐서 비스듬하게 내리는 기억입니다. 자, 리얼은 3번에 적어주는데 받침의 끝이 올라갑니다. 기억은 4번에 굽다. 이것은 1번, 3번, 4번 쪽으로 꼬리가 올라갑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긋다 기역은 중심 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리고 리얼은 3번에 약간 끄크 올립니다. 그 다음 기역은 4번에 긋다 이것은 1번, 3번, 4번에 약간 올립니다. 끝을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닭장의 디귿은 1번, 2번에 약간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리얼은 3번에 끝을 삐치 올립니다. 기역은 4번에 장 디귿은 1번, 2번, 4번에 짧게 내리고 2형은 3, 4번에 걸쳐서 적어줍니다. 닭장, 맑음, 미음은 1번에 구석진 곳에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짧게 내리고 리얼은 3번에 약간 삐치 올립니다. 기역은 4번에 2형은 중심선 위에 적습니다. 가로획을 길게 적고 미음은 3, 4번에 걸쳐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 묵다 미음은 1, 2번에 가운데 적고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리얼은 3번에 기역은 4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다 이것은 1번, 3번, 4번에 빛을 올립니다. 똑바로 내려와서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밝음, 비읍은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짧게 긋고, 리얼은 3번에, 기역은 4번에, 중심선 위에 2형을 적고 가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3, 4번에 미음을 적습니다. 그 다음 읽기 2형은 1번에 리얼은 3번에 끝을 올리는 리얼입니다. 기역은 4번에 읽기 기역은 1번, 3번 가운데 들어가고 2번, 4번에 길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 찰흙, 치엇은 1번에 들어가겠네요. 2번, 4번 짧게 긋고 리얼은 3, 4번에 걸쳐서 간격을 유의하면서 적습니다. 흙, 히엇은 1번 가로획을 길게 긋고 리얼은 3번, 4번에 기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글자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도 한자 한자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